자,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들 뭐 그냥 시간도 늦고 또 내일 이제 또 일찍 이제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이제 펜션도 가고 이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막바로 그냥 지혜와 함께 이렇게 이제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요즘 캠빨이 유독 잘 받는 것 같아. 요즘 그 붓기가 다 빠졌더니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 이제 조금 보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완벽하게 뭐 요즘 좀 지혜 희매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네. 진짜 지혜 공주님 같네. 진짜로. 안 어울리는 게 왜 그래요? 진짜로. 완벽하게 이제 거의 뭐 이제 지혜 힘에 다운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이제 좀 모습이지 않나. 뭐 무슨 시작부터 뭘 이렇게 그러냐 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여러분들. 아니 좀 이런 말까지 하긴 좀 되게 뭐한데 좀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옆에서 단둘이 이렇게 좀 방송 진행해 보긴 여러분들 처음인데요. 어떤 여성 게스트나 어떤 여자 연예인들보다도 이런 좀 중압감이 여러분들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철구나 뭐 애들은 뭐 이제 없고요. 아니 이제 오빠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오빠가 너무 노잼이라. 너 어떤 누가 노잼? 오빠요. 아 나? 네. 아니 무슨 전에 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무슨 말이라도 하는데 그런 위압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저는 그냥 편안하게 TV 보는 느낌으로 지금 앉아있어요. 역시 여러분들 지혜 힘에 다운 여러분들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아니 우리 요번에 만나기 이전에 며칠 전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빠 술 한잔 먹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하긴 했잖아.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철구 라인 이제 그쪽은 이제 아예 난 집어치우고 나는 이제 앞으로 지혜 힘의 라인을 타겠다. 그렇게 나 높은 분야. 이제 뭐 이제 아 그때 뭐 해서 뭐 얘기 뭐 벌써 다 끝나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때요 오빠 번호를 등록도 안 했는데 전화받고 오빠인 거 알고 아 내가 왜 내가 이 사람을 상대하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진짜 받음을 후회했어요 제가. 아 근데 좀 방송에 아무리 방송이고 하지만 이렇게 너무 이제 진실되지 못하게 가식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 좀 이게 시청자들 좀 약간 능멸하고 이제 이러는 거라. 가식이요? 예. 네? 제 오빠 싫어하는 게 가식이라고요? 좋아하잖아요. 저 많이 의지하시고. 그렇죠. 좋아하니까 이렇게 까는 거죠. 아니 근데 좀 이번 기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되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예전에 다른 봉준이나 막 이런 애들 보면은 좀 오빠 하면서 뭔가 좀 따뜻하게 막 이렇게 대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왜 유독 나한테만은 이상하게 이렇게 까칠하게 대하고 좀 그런 좀 이유가 있는지. 오빠랑 처음 방송할 때 보시면요 시작은 오빠가 했어요. 시작을 내가 네, 했다고? 네 시작을 오빠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사람답게 행동 대해줘야 될 사람이고 안 될 사람을 구분하는. 자 여러분들 다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은 지금 지혜가 이제 어떤 이제 마음가짐이고 지금 이제 좀 정신 상태가 어떠고 이런 거를 이제 살살살 이제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뒤로부터 이제 좀 참교육이 들어가고 이제 좀 정의 구현이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뭐 같이 뭐 막 이러고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오빠가 진짜 확고가 되긴 했나 봐요. 지금 오빠 채팅창에 거맨이 웬만해요 진짜. 어떻게 거루오빠가 언급이 돼요? 이기장님 방송해도 거맨이라고 도배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요즘 하도 요 거루역이 이제 좀 사건 사고의 중심이 돼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클라스는 영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야, 여러분들, 좀 채팅창 이제, 일부러 애들이 이제 나를 약 올리려고. 오빠 팬들? 한 명도 없는 거거든요. 에이, 내 팬이 왜 없어? 아니, 이제, 지금 뭐지? 까오빠가 오빠 라인을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아, 까오빠랬나? 거루오빠가 오빠 라인을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오빠가 거루 라인을 타게 생겼어요, 아, 거루, 네, 좀 이런 말까지 하긴 뭐한데, 지금, 거루형 팬의 거의 90%는 거의 집박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거루 팬이 집박이가 아니라, 집박에서 이제 거루 팬으로 아예 넘어간 거죠. 말을 이렇게 해야죠. 그게 맞는 말이죠. 이제는 집박이가 아니라, 이제 거루, 이제 거루 오빠 팬이다. 아니 근데 진짜로 네가 어제부터 이제 나한테 이제 좀 되게 이제 학구방이다 어? 뭐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아니 진짜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지혜의 힘의 양은 거의 이제 보면은 철구 밑으로는 다 그냥 자기 밑으로 봐요. 그건 맞잖아요. 제가요? 예? 예. 아니에요. 저 최근 오빠한테도 그렇게 아니에요. 최고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 그런가요? 어? 근데 저 로이조 오빠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로이조야 이제 그 나름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1위 시절이 아니고 이전에 그래도 나름 잘 나가고 팝이 위에 팝이 시절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한테 이렇게 어? 했을까요? 네 했어요. 저 오빠 팝이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빠 이제 제가 방송 기잖아요. 내가 베비를 따는 게 빠른가 이제 지쿠가 베비를 따는 게 빠른가 이제 그게 대결이 돼요. 이제 그 정도예요 오빠. 제가 더 빠르게 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진짜 아프리카 이제 이게 학고방의 정의가 뭐냐. 내가 어제 내 솔직히 좀 그 소리를 듣고 밤잠을 설치면서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이제 당분간 뭐 잠깐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치고 올라오고 뭐 갑자기 그러다 쑥 내려가기도 하고 인기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그 평균적으로 이제 쭉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이제 딱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철구가 이제 대통령 소리 듣는 게 이제 애청자가 그래도 철구가 한 110만에 어? 110만이 지금 넘나 거의 애청자로 지금 압도적인 이제 탑이잖아. 응? 네. 아프리카에서는. 근데 이제 저 또한 이제 한 철구의 한 50% 정도인 그래도 한 지금 한 50한 그래도 2만 정도는 되는데, 예? 52만 한 4,000명 정도 되네, 애청자가.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애청자가 52만 막 이렇게 넘는, 50만 넘는 BJ들이 그 열 손가락 꼽기가 힘들어요. 네? 진짜로요?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거진 뭐 이렇게 안 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아니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어? 아니 이게 왜 학고입니까? 어? 무슨 아니 뭐 애청자 뭐 한 1, 20만 명 되고 뭐 잠깐 인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BJ들 숱한데 거의 이제 학고랑 메이저는 이제 애청자 그게 나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오빠, 응? 애청자가 52만인데 팬클럽은 5만인데요? 5만 6천, 그게 원래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한 10% 정도 비율로 이제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가죠. 아, 적어도 응? 한 반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반, 철구도 그렇게는 안 돼 있을 거예요. 한 3분의 1이라도 돼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학구다. 학고방이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완강히 저는 아이 단 0.1%라도 인정을 할 수 없고 대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메이저의 기준은 뭐냐? 애청자 50만은 넘어야 이제 딱 메이저다. 예? 저는 이제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 애청자가 오빠가 정말 좋아서 보는 애청자인지 이 돼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보는 이렇게 보려고 궁금해서 누른 애청자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팬의 일종이고, 아니,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철구도 그거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아, 근데 오빠 그래도 시청자 수가 말해주고, 오빠만한 불사신이 없어요. 그때 영정 먹고 살아나고, 영정 먹고 살아나고, 살아나도 계속 1위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위까지는 못 찍어도 그래도 이제 메이저 반열에 있으면서 그래도 쭉 5년간 이제 이렇게 기복 없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학구방이라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진짜 이제 말 실수하는 거예요. 네? 오빠가 인정을 안 한다 해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제가 저 자연 미인이 저 성게 아니에요. 저 자연 미인이에요. 저 인정 못 해요. 이런다고 뭐 그게 아닌 게 아니지 않잖아요. 아하, 그거는 좀 약간 논리적으로 따져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아니, 근데, 학구라고 하면은 뭐, 애청자 그 50만 명 밑으로 그 믿는 BJ들은 다 학구방이고, 이제 그렇단 소린데. 그니까, 이제는 학구다. 이거는 뭐, 그 전에 이제, 팝이 위에 팝이 일때 찍었던 거고, 이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일이 뭐, 오빠 싫다고 와가지고 귀찮게 애청자 취소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당연히 뭐 철구야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면상만 딱 기밀어도 뭐 한 2, 3만 명 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그냥 이렇게 면상만 디밀어도 그래도 한 2, 3천 명은 보고 걷다가 뭐 좀 밖에 나가서 컨텐츠 하고 뭐 하고 하면은 그래도 5천에서 만 명 사이는 찍는데 그게 어떻게 그 학고라 그럴 수가 있어요. 오빠 요즘 5천에서 만 명 찍어요? 아니 요즘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야방 캠코더만 들어도 며칠 전에 8천 명이 찍고 그냥 가볍게 그냥 피파 그냥 카드만 까도 그래도 한 8, 9천 명 찍는 사람한테 아 요즘 오빠 이제 요즘은 빼야 돼. 오빠 요즘 보는 걸 또 어떻게 뉴스에 나올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보는 거라니까요. 아니 근데 그 자꾸 뉴스 드립을 치는 거는 진짜 그 누워서 침 뱉기지. 아니 저 같은 경우야 뭐 무슨 뭐 8시 9시 뉴스 막 공중파 메인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냥 나름 지방 뉴스에 이제 이렇게 나왔을 뿐인데 뉴스로 따지고 하자면은 그거는 좀 약간 그것도 이제 말 실수가 아닌가. 아니 오빠 그렇게 그 작은 뉴스라고 해가지고 해놓고서는 거기 앞에 가가지고 뭐 고개 숙이고 자꾸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무슨 상남자라고 말은 상남자. 아 근데 이게 아프리카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워낙에 마음대로 하던 방송에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어느 정도 주제가 걸리면서 이제 좀 선비 방송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이제 찰나에 좀 이제 술 먹고 말 실수한 거는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러고 해서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절대 주작이나 그런 거 여러분들 아 진짜 절대 없습니다. 주작이나 그런 거는 절대 없고 오빠가 먼저 시작을 제가 항상 한다 했잖아요. 오늘 제목도 그래요. 김치방매 참교육? 아니 근데 요즘은 이건 아니 제목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냥 방제가 그래도 이제 조금 좀 자극적이고 이제 이래야 그래도 조금 애들이 좀 많이 관심 가져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오빠 제가 방송 켜고 돼지 두루치기 하고 지코지에 돼지 두루치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먼저 시비 걸었다고 뭐 그럴 거잖아요. 이게 뭐냐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네요. 아니 근데 좀 김치 좋아하잖아요. 야, 김치 네? 좋아하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김치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아니 근데 이것도 어떻게 좀 보면 이제 좀 본성이고 천성인가. 아니 그리고 예전에 철구랑도 볼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막말로 철구랑 피는 안 이어졌지만. 그래도 철구 의형제인 그래도 형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혼자만의 생각 아닐까? 그것도 뭐 내가 먼저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자를 조그만 거 하나하나 말 하나 안 질라 그러고 좀 그런 거는 이게 어떻게 좀 인성적으로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빠나 네? 철구 오빠나 철이 안 들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떽떽떽거리지 않으면은 잘못한 걸 계속 한다니까요. 만약에 오빠 그 상납 사건 있었을 때 만약에 그 말이 또 왜 나옵니까? 그거는 사실 무근이고 아니라고 그 전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그 혼자만 자꾸 해 그걸 그렇게 혼자만이 아닌데 내 투표해 보실래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세요. 그걸 좀 만약에 위험한 그렇게 해서 만약 예준 오빠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옆에서 떽떽거리면서 안 말렸으면 당연히 오빠가 탔겠죠. 그런 일로 엮였겠죠.
근데 제가 옆에서 떽떽거리고 욕을 하니까 들어먹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좀 대다수 이제 많은 여자들은 좀 약간 이제 좀 되게 좀 순종적이기도 하고 이제 좀 뭐하기도 하고 제가 항상 만났던 여자들도 다 그렇고 근데 솔직히 이 지희매양 같은 좀 이런 성격은 본인이 진짜 이게 좀 성격적으로나 이게 제가 되게 드문다 그런 건 아시죠? 네 인정해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안 이랬어요. 제가 원래 저도 여자라고 내숭을 엄청 잘 부렸거든요. 애교 부리고 진짜 원래 그랬는데 오빠가 경상도 남자잖아요. 철부가요? 네. 근데 제가 경상도 남자에 처음 만났는데 너무 무뚝뚝한 데다가 그리고 생각 자체가 남들이랑 너무 달라요 진짜. 아 그러면 좀 철구를 만나기 이전에 좀 이제 좀 다른 남자친구나 있었을 때는 애교도 많이 부리고 이제 좀 그랬었다? 근데 얼굴이 그 이쁜 편이 아니니까 뭐 내조라도 부려야 되고 그러니까 가식도 부려야 되고 애교라도 해야 뭐 남자친구를 사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그런 성격이었는데 오빠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변한 거야. 그리고 오빠는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진짜. 오빠 여태 오빠 뉴스 뜬 거 다 제가 말렸던 사건 말렸던 건데 다 뉴스 떴잖아요 제 말 안 듣고. 그래서 요즘 제 말 잘 들어요, 오빠는.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그 철구랑도 이제 좀 결혼 사이를 갖다가 지금까지 좀 잘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가장 큰 원동력이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참 연지죠. 아, 연지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래서. 아이 완패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하는 여자는 야! 아 그래서 우리 또 이게 집안일이 이제 좀 약간 좀 틀리고 하니까 야 이리 좀 와봐! 대답이 없어 이씨. 아니 오빠 오빠 항상 캠프에서 무릎 꿇잖아요. 아이, 여자들 무릎 꿇은 것만 몇 번 봤는데. 그거는 그 아니고 우리는 항상 여자 만날 때 이제 이렇게 하고 한데 내 그래도 어떻게 좀 철구 이제 이렇게 좀 와이프가 아니 오라니까 왜 이렇게 안 와? 왜? 따뜻한 커피 좀 한 두 잔만 더 와. 아니 근데 이제 좀 보면은. 아, 우린 좀 항상 이제 여자를 갖다 만날 때 이제 좀 이렇게 만나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여자다. 어? 이제 그러고 이제 좀 해서 말 대답을 좀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뭐 하는 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참지를 못하는데 뭐 이렇게 좀 뭐 방송하다가 이렇게 좀 커피 한 잔 타와라 뭐 해라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좀 타다 주고 여자 여성스럽게. 에? 저도 타다 줘요. 그냥 타다 주는데 욕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 자기 아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이왕 갖다 주는 거 좀 좋게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요즘 네? 오빠가 잘하니까 저도 요즘 그렇게 갖다 줘요. 막 스파게티 해주고. 아 스파게티도 이제 이렇게 아이 집도 아니라니 여러분. 근데 적어도 철구 오빠는 뒤에서 무릎 꿇진 않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뒤에서 무릎 꿇고 하는 걸 봤습니까? 봤어요. 패션 봤을 때. 아! 아 그거 좀 과거 이제 아 그거 봤구나. 아 이제 잘했죠. 절대로 이렇게 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 아 지금 아니 저 무릎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이제 이렇게 좀 말을 들어보니까 좀 철구 방송에서도 이제 저에 대한 이제 말 그 얘기를 하고 하실 때 좀 상당히 조금 이제 부풀려서 좀 오바를 해서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말씀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 막말로 어제도 이제 진짜 제대로 따져봅시다. 어제 내가 그렇게 역행 뭐 몸매 평가를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어우 쟤 이쁘다 뭐하다 좀 약간 이제 그렇게만 하고 이제 좀 진짜 그랬지. 아니 그 예? 앞자리에 그때 박선 오빠도 계셨어요. 이렇게 저기 딱 셋이 앉아있을 때 제가 세 번째 보면 진짜 이쁘다 이러니까 에이 너는 볼 줄을 몰라 이러면서 누구는 가슴이 몇 컵이니 어? 몸매가 좋다느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물어봤기 때문에 에이 남자가 봤을 때는 이제 여자가 봤을 때 좋은 몸매보다 남자가 봤을 때는 좀 요런 몸매를 이제 좀 좋아한다 뭐한다 이제 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고 한 거지 그걸 갖다 막 너무 막 진짜 막 여자에 환장하고 이제 그런 사람만처럼. 아니 그리고 꽃다발도 그래요. 본인이 저한테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절대 안 줬어. 하하 절대 주지
언제 봤어요? 본인이 이제 이렇게 뭐 해서 저한테 아 어, 오빠 이거 하나 해서 이렇게 줘서 저도 이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제가 낼름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뭐 무슨 중간에 스틸을 했다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무슨 의형제라고 하고 마른 의형제라고 그러면서 꽃다발 하나 안 사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지혜 힘에 한테 학고방으로 무시를 당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누구라도 이제 견줄 수 없는 큰 이제 산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동생들 BJ한테는 이제 그런 어 입장인데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내려올 때가 너무 높아서 이제 내려오지도 못하겠죠 오빠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로이조도 이제 좀 되게 친한 동생이고 최군도 그렇고 기타 뭐 좀 다 이렇게 있는데 또 달랑 이제 또 어 철구만 아니, 당연히 마음이야 오로지 다 철구한테 제일 많이 가 있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그걸 그렇다고 해서 철구한테만 막 대상 받았다고 이렇게 꽃다발 하고 하기에는 좀 남들 이제 좀 눈 그 어 그 그런 것도 이제 그 있고 아니 그럼 애초에 바치를 말해줘야죠. 그렇게 받고서는 아니 나는 나중에라도 뭐 어 박사님이 주신 건데 내가 너한테 줬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오빠 여태까지 몰랐어요. 아 내가 준 걸로. 오빠 되면 박사 오빠만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 됐잖아요. 에이 그거는 아니죠. 낼름 그거는 이제 진짜 간제비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뭐 자꾸 아 우리 제주 바다에서 님께서 아우 또 218개를 218이면은 이게 무슨 의미죠? 218 안에 아 28 안에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좀 민심이 에? 여자가 너무 이제 이렇게 기가 좀 됐어서 좀 벌써부터 이제 좀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 28 좀 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오빠 근데 좀 그래도 이제 민심도 이제 이렇게 좀 살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방송한 지 몇 분이 됐는데 218개가 처음 터졌는데요. 어 그래. 인상 좀 풀자. 어? 어디 이렇게 인상을 쓰고 남자 방송하고 하는데 이씨. 여자란 봤을 때 이제 좀 여자한테 그 내조가 뭐냐? 어? 그 남자가 이제 좀 방송인 하는데 이게 피곤하고 이제 뭐하고 그런 거 알잖아요. 어? 신경도 아, 많이 쓰고. 저 죄송한데 어? 저 집중을 못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이렇게 좀 방송하고 하는데 이제 좀 많은 이제 뭐 안티들도 있고 뭐 무슨 개청자들도 있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방송하고 한다는 게 이제 좀 많이 피곤하고 좀 힘들긴 하잖아요. 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 어 뭐 남자가 이제 좀 뭔가를 원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러면은 더욱더 이제 좀 방송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좀 뒤에 이제 여자로서 이렇게 내조를 좀 잘해주고 그런 것도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응? 저 그래서 오빠 나오라는 대로 맨날 방송에 나오는데 그리고 저는 항상 오빠 욕먹을 때 나와요. 그것도 그렇기는 욕받을 만큼 최고의 내조는 없어요 여러분. 오빠는 오빠 욕먹을 때 오빠 혼자 다 먹죠? 그렇죠. 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준 오빠는 절대 안 그래요. 제가 다 먹어요. 그만한 내조가 어딨어요. 아니 뭐 그것도 말 들어보니까 하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뭐 주작하고 뭐 중고나라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바로 이제 또 옆에 이제 또 지혜 힘의 양을 이제 또 앉혀놓고 어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좀 그런 얘기가 이제 또 많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도 주작 방송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거진 뭐 이제 독보적인 존재인데 철구가 이제 항상 주작을 하면은 그 지혜 힘의 양께서 워낙 이제 이 연기를 못해서 항상 주작이 걸린다, 표시가 난다. 그쪽 이제 방송 같이 하는 거 이제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 좀 연기 좀 어떻게 잘할 수 없나요? 근데 주작이란 게 걸려야 재밌는 거지 완벽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하 그래도 이제 그래도 본인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뭔가 웃거나 뭐하거나 아니 항상 이전에도 뭐 항상 우리 뭐 주작 같이 하고 하면 좀 중간에서 웃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애들한테 뽀록 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많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작이 너무 완벽하면은 그건 남을 속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웃으면서 이제 나 이렇게 걸려야 나 이 새끼 쥐작이구나 하고서는 그렇게 재밌게 넘어가는 거지. 너무 완벽하면 그냥 속이란 거예요. 이거는 작정하고. 그래도 그거는 이제 무슨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좀 본인 말에 이제 좀 뭐 주작에 관련해서는 뭐 이제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이제 조금 틀린 것 같긴 한데, 예? 그거는 뭐 누구 말이 맞다고 할 순 없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마지막에 걸려야지. 그쵸?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마지막에 시원하게. 그러다가 주작을 왜 하는데, 그 완벽하게 이제 시청자들을 속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모두 다 주작이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큐 사인 딱 됐을 때, 와 이거를 속였네, 이걸 주작했네 뭐 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좀 돼야 이제 이게 좀 완벽한 이제 그 주작극이고 이제 이런 거 같긴 한데, 예? 아니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쵸, 맞는 말이죠. 예. 아이고, 오늘 지혜 힘의 양께서 이렇게 또 인정하고 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그러면 아까 그 상답도 주작인가요? 아하, 그거는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억울하고 이제 뭐 그건 음해죠, 음해.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다 차그러들고 이제 다 조용해진 일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들쑤시고 이거 하는 거는 정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자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게 좀 되게 치사한 게, 예? 진짜 뭐 어떻게 예전부터도 이제 저한테 지금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대하시는데, 아니 왜 그 상대방 어떻게 그 어떻게 약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꼭 좀 자기가 뭔가 좀 밀린다 싶으면 꼭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꺼내야 되는 겁니까? 인신공격을 해야 되고? 아니 오빠 네? 저는 일반인인데 오빠는 방송인이죠. 저는 BJ 아닌데. 예. 근데 전 BJ 아닌데도 김치 예. 소리 듣고 묵은지 소리 들어도 저는 다 지금 넘기고 맞다는데 오빠는 방송인이 왜 자꾸 끄집어내? 그거를 살려야 그게 방송인이죠. 오빠 보세요. 지금 사건들 다 꺼내놓은 거 자기가 다 살렸어요. 아 우리 욕발사장님께서 아니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욕발사 뭐 저보다 한 살 많고 해서 저는 솔직히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예? 아무튼 발사니 어서와라. 아니 근데 욕발사한테는 저렇게 발산 오빠 하면서 저렇게 반갑게 해주면서, 아니 이때까지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아 지코 오빠 이런 적 본인 있습니까? 박산 네? 오빠는 저를 챙겨주세요. 전 저를 챙겨주는 사람한테는 절대 나쁘게 되지 않나요? 저 지혜 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욕 절대 안 해요. 아 저도 항상 지혜 힘에 요즘 이러면서 그래도 나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오빠 그럼 제가 오빠한테 야 이 개새끼야 오빠 지코 오빠 이러면 저도 지코 오빠 한 거예요? 아니면 오빠도 야 이 김치야 지금 제목부터 김치라고 오빠 해놓고서는 지혜 힘에 지혜 힘에 이러면 이게 사람 가지고 노는 거죠 이게. 오빠가 학후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를 데리고 방송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거는 아니죠. 걷다가 기재도 아닌 저를 데리고. 근데 아니 전지혜 스폰서님 아 3일환을 전지혜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이걸 그 3일환을 어떻게 시키라 하지 이런 거. 아니 지금 제가 시키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오빠 3일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걷다가 이제 맞는 말로 이걸 제가 이 방송을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네? 오빠가 먼저 연락 오셨던. 아 그. 오늘도 재촉하셨잖아요. 재촉을 하다니 이거 괜히 말 들으면 큰일 나지. 철구가 자꾸 예전부터 좀 지혜랑 이제 자꾸 이제 좀 단둘이 좀 형님 좀 방송 좀 해라. 그래서 결국 밀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내일 이제 좀 펜션 방송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지. 아니 네? 오빠가 어제 야 집돼지 불쌍하다 도와주러 가서 이제 네가 도와줘야겠다 해서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진짜 이거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해서 이거 뭐 나중에 뭐 철구도 나오고 이제 하겠지만 이거 진짜 이게 조그만한 이제 거짓이라도 있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 상식이 있어요. 아, 거짓말 탐지기도 있는데 저건 좀 약간 과학적으로 이제 좀 약간 그런 거고. 아니, 철구가 이제 저한테 진짜 뭐 집돼지다 뭐다 그런 말 할 그 애가 아니에요. 제가 그 아는 철구는. 아니 걷다가 그래요. 또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좀 다른 얘기 하나 이제 좀 하고 넘어갑시다. 요즘 뭐 무슨 이제 2015년 이제 뭐 거의 말부터 이제 올해 넘어오고 뭐하고 해서
뭐 진짜 이제 요즘은 뭐 무슨 뭐 목이다 어? 요런 이제 소리가 이제 좀 많이 붙지 않습니까? 뭐 철구는 간장목이다. 어? 뭐 누구나 많은 목이 이제 있고 하지만 뭐 철구한테 이제 뭐 흡혈을 하려고 이제 좀 피를 이제 누구든지 이제 많이 이제 빨려고 이제 좀 모여들잖아요. 모기들이.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고의 모기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거는 말할 수가 없죠. 예? 이건 아니죠. 아, 그거는 아니면은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저 또한 철구에게 뭐 흡혈하려고 하는 모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네? 네, 저도 이제 철구에게 있어서 좀 모기다. 아, 오빠요? 네. 오빠가 요즘 들어 그러긴 하죠. 아, 요즘 들어서 그러다뇨. 그러니까 아니 막 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할까봐 여러분들 난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이제 좀 철구랑 만나서 이렇게 하는 방송 중에 제가 먼저 이제 뭐 철구한테 연락해서 하자고 한 방송은 진짜 전혀 없는 거 본인도 아시죠? 네? 그럼 애초에 네. 오늘 저를 부르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저도 이제 상당히 그랬는데 이거는 철구가 이제 강행해서 밀어붙인 겁니다. 아 오빠 이렇게 입 맞추신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 아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이제 그렇고 뭐 펜션 방송도 그렇고 근데 본인도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철구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시다발일 뿐이지 철구 이렇게 만나서 아 형님 펜션 방송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그 물밑으로 다 펜션 예약하고 요 스키장 어디 가서 그 하고 뭐 이제 어 뭐 촬영팀을 어떻게 붙이고 이제 그런 걸 철구가 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그걸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죠? 워낙 귀찮아서 그래서 원래 스키장도 원래 내일 가는 것도 파토 날 뻔했잖아요. 계속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철구가 이제 하는 방송을 갖다가 이제 좀 쭉 이제 하게 이제 좀 기획성 있게 요렇게 가려고 이제 저는 이제 딱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옆에서 잘 수행해주고 이제 좀 그럴 뿐이지 저는 진짜 뭐 모기 뭐 그런 거라고는 진짜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건 좀 본인도 인정하시죠. 근데 모기가 솔직히 나쁜 건 아닌데 모기로 해가지고 뜨면 그 뭐지 살아남은 제가 말을 안 하겠거든. 요즘 걸음오빠도 걸음오기 해가지고 떴고 또 누구 있지? 뭐 많은 사람이 떴잖아요. 근데 오빠는 그렇게 모기로 해도 지금 하락세잖아요. 하락세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미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아프리카 방송 메이저의 기준은 애청자 50만 명 이상이다. 저는 이미 메이저기 때문에 뭐 떨어지고 하락하고 어차피 이 그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럴 게 없어요. 저는 막말로 철구가 없고 뭐 저 혼자만 방송해도 저는 언제든지 그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뭐 오빠, 그런 거지 뭐. 왜 이렇게 부들부들하세요? 아니 그걸 갖다가 이제 학구방이라는 그니까 지인한테 학구방이라는 소리가 이제 듣기가 이제 정말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응? 아니 이제 오빠 시청자수 이제 그 의자 하나만 놓고 방송 켜도 오빠 안 나고 의자만 켜도 시청자수 올릴 것 같아요. 시청자수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고방은 여러분들 이제 좀 너무 이제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뭐 퇴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걷다가 이제 저야 이제 막말로 철구랑 방송하고 뭐 하고 하면은 무조건 다 이제 철구 아이디로만 연락을 오고 아니 저는 진짜 솔직히 인정을 해요. 철구 방송에 내 그냥 얼굴 잠깐 디밀어갖고 그래 뭐 지코라는 애가 있구나. 저는 그런 것만 해도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철구 뭐, 뭔 이제 그 컨텐츠 방송을 하고 하더라도 그냥 나는 그냥 참가만 하는데도 이제 나는 참 이제 도움이 된다. 저는 이제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이번에 펜션 방송 가서 오빠 방송 아예 안 뗄 수 있어요? 나는 시청자들한테도 약속을 했어요. 처음부터 시작과 끝을 이거는 무조건 다 철구 방송으로만 가겠다. 원래 오늘 이거 하는 것도 그래도 어차피 뭐 아무리 뭐 이제 내 나랑 이제 지혜 힘에랑 이제 방송을 한다 그래도 그래도 지혜 힘에 시청자가 더 많다. 이거는 이제 철구 방송으로 키는 게 맞다. 했는데도 철구가 이거 형님 그건 아닙니다. 해갖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아 그건 본인도 아시잖아요. 그걸 그 성격인 걸 오빠가 알았잖아요. 아하 그거를 갖다 또 어떻게 또 그렇게 그 하시네. 그 성격인 걸 아셨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진짜. 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무슨 거루는 버려라 뭐 자꾸 하는 것도 저는 이제 원래 그 거루 그 형이랑
관계를 딱 단절을 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거루를 버려라가 아니라, 이제 거루님이 더 위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 그 거루 형을 그 누가 키워줬는데요. 막말로. 여기까지 그 이끌어준 사람이 그 누군데요. 아니, 그래서 어? 중요한 건 지금 거루 오빠가 더 위라는 거잖아요. 참,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논리적으로 그 대주도 않는 얘기를 갖다가 그런 거는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진짜로. 예? 무조건 근데 좀 본인이 그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감정 싸움을 자꾸 이제 유도를 하시는데, 예? 이거는 감정적으로 이게 그 해결하고 이제 상대방을 갖다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공격해갖고 이제 그러려는 문제가 아니라, 근데 본인도 항상 좀 그러잖아요. 예전부터 이제 좀 문제로 이제 좀 많이 제기되고 이제 뭐하고 했던 게 페북에서 이제 막 온갖 패드립 좀 몬드립 좀 어?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서로 상대방 막 물어뜯고. 저는 네? 그래도 네. 일 있을 때마다 저는 오빠처럼 난 그런 적 없다 변명 안 하고 무릎 꿇고 울면서 사죄라도 했어요. 저는 인정하고. 저 또한 뭐 다 사죄 드리고 저 또한 무릎 많이 꿇었죠. 자꾸 거봐요. 이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지혜 힘의 양이 뭐 좋은 점은 다 많고 이제 이러지만 자꾸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아예 방송이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만약에 패드립은 칠 수 없었겠지. 이제 이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자꾸 이제 좀 되지도 않는 이제 그렇게 좀. 아니, 오빠가 여태까지 다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꼭 나중에 가서 꼭 할 말 없으면은 왜 꼭 그 말을 꼭 왜 그립니까? 정말 크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 패드립으로 뉴스까지는 안 타봤어요. 아이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공격해도 그 좀 선이 있는 겁니다. 선이 저 또한 이제 뭐 막말로 뭐 막 선 뭐 무슨 국경 없이 막 넘어서 뭐 하고 하려면은 왜 무슨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왜 못하겠어? 응? 아니 오빠가 먼저 패드립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아니 그거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 그 나도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그 부님께서 한 말씀은 그 아니 있는 사실이 아니고 이제 그런데 자꾸 그렇게 있는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오빠가 한 짓은 사실이 아니면 제가 한 짓은 사실이고 이게 뭐예요? 아니 제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처벌을 받았겠죠. 처벌 받지 응? 않았어요? 그래서 정지 먹었다. 그것 때문에 정지 먹은 건 전혀 아니에요. 그 딱 이전에 뭐 이제 좀 약간 뭐 다 좀 비하하고 뭐하고 이전 뭐 좀 약간 GTA 이제 그런 영상이 그렇게 돼서 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 그런 거라고는 아 전혀 그 결백하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아 여러분들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그 남녀 사이에 자꾸 그 과거 뭐 이제 이런 거를 꺼내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 그지? 네. 어? 아무리 그래도 선은 그렇게 뭐하고 그러면 뭐 내가 그 얘기하면은 얘 지혜도 대충 알 텐데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면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함께한 계신 감사드리고요. 그래 과거는 여러분들 남녀간에 뭐 아니 다 남녀간에 과거는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에? 다 과거야 뭐 다 이제 그걸 다 인정해야지 과거를 갖다 자꾸 이렇게 판정 짓고 그거 갖다 약점 잡아서 이제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 보면은 좀 언제까지 이제 좀 저희가 이렇게 막 좀 괜히 이제 좀 티격태격 하면서 좀 이러고 지낼 순 없잖아요. 에? 아 철구야 일로 와봐라. 아 진짜 아니 형님 참교육을 시켜준다더니만 아니 너는 터지고 있습니까? 아니 철구야 아니 사람 새끼입니까? 아니 말끝마다 자꾸 이제 그 남 막 그런 걸 갖다가 꺼지고 너도 그거 아닌 거 알잖아. 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거 갖다가만은 어떻게 자꾸 얘기하고 이제 이러면서 아무튼 이제 지혜 양이랑도 이제 마지막 대화를 이제 한번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러는데 아니 철구 거기 있어봐. 아니 언제까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요. 에?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저만 보면 이렇게 막 티격태격 막 이제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러고 에? 철구가 좀 안 그냥 너가 그래도 좀 제일 좋아하고 하는 형인데 좀 자꾸 이게 지혜 이렇게 뭐하고 하면 좀 불편해. 맞습니다.
아니 오빠가 시켰잖아. 그 얘기 꺼내라고. 아! 내가 언제 시켰어? 아 근데 제 힘에 어떻게 좀 거짓말은 좀 치지 맙시다. 철구가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응? 인성적으로 내가 아는데 그 앞으로는 이제 조금 서로 이제 어? 우리 뭐 철구 이제 거의 친형제잖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좀 잘해봅시다. 응? 네. 좀 이제 화해하고 어? 좀 오빠 답게 그래요. 응? 뭐가 그래? 아니야. 아니, 참여요고 시켜준다면서요. 예? 아니 아무튼 그러면 이제 좀 지혜 힘에는 이제 잠시 이제 좀 고생하셨으니까 좀 잠시 이제 좀 나가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시고 철구